한국이 경쟁 사회인 것처럼 북한에서도 당연히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북한의 경쟁과 한국의 경쟁은 차이가 있다. 이렇게 네. 쓰셨어요. 그 차이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네, 일단 경쟁의 목표가 다르죠. 목표가 다르다. 네, 북쪽은 개인의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경쟁은 허용되지 않아요. 항상 집단의 발전을 위한 경쟁만 허용돼요. 그러니까 집단적 경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. 그래서 경쟁을 하되 그 모든 것은 다 공동체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쟁이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. 남쪽의 경쟁에서는 목표는 개인의 사익이죠.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잘 되는 거죠. 네,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, 하는 또는 내가 서, 이제 경쟁. 서열 상승을 하기 위해서. 그 개인의 사익이라는 점. 이런 점에서 경쟁의 목표가 다르고, 따라서 치열성도 다르죠. 북쪽은 그다지 치열하지 않고요. 남쪽은 치열합니다. 경쟁이. 죽고 살기. 왜냐하면 지면 죽으니까. 네, 생존이 걸려 있죠, 저희. 북쪽은 저 죽는 건 아니에요. 너무 궁금해요. 그런 경쟁은 어떤 모습인지. 치열하지 않은 근데 경쟁이 이게 경험해 본적 없어요. 사회주의 비판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경쟁을 열심히 안 한다. 아, 나태해진다. 나태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나 그렇죠. 보군요. 그래서 집단적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, 북쪽은 보통 경쟁을 해도 단위가 집단이에요. 남은 개인이고, 남쪽은 뭐 직장. 직장, 뭐 공장,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도 작업 반끼리. 조별 학교에서도 조별 하듯이. 경쟁. 개인 간 경쟁을 시키진 않아요. 아, 그런 거 재밌지. 재밌지. 야, 한 대를 모아주면 아주 그냥 그건 그것만 재밌죠. 생각나지. 네, 그런 경쟁이고,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에 치열성은 없다. 그 대신 누가 잘 돼도 기분 좋은 어떤 그렇죠. 그런 기분 경쟁 좋은 말하는 운동회 건가요? 같은. 이겨도 뭐다 이제 즐겁게 끝날 수 있는. 근데 이 경쟁의 치열성 뭐 이런 것은 남쪽이 더 가열차겠죠. 지면 죽으니까. 근데 북쪽은 또 우리 이상으로 경쟁할 때가 있는데, 그거는 애국심 같은 게 동반됐을 때, 뭐 열의 같은 게 생겼을 때, 이거 꼭 해야 된다. 아, 뭐 며칠 안에 뭐 뭐, 할매기 이런 거? 예를 들어 몇 전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쵸, 그쵸. 몇십 일 전투 안에 뭘 끝내야 된다 할 때, 야, 저쪽에 공장 있는 애들이 신기록 달성했대. 안 돼, 우리 질수 없이 해야지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불이 붙고 그러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. 근데 전반적으로 노동 강도는 약해요. 그래서 그 뭐랄까요?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. 농담으로. 여기처럼 일했으면 나는 삼중 노력이 허용됐다. 북에서. 남쪽처럼 열심히 일하면 일을 하면 야근하고 이랬으면 삼중 노력이 허용칭호는 기본이다.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상당히 빡세다.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. 개성공단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기업가들이 남쪽 노동자들 일하는 화면을 틀어줬더니 북쪽 노동자들이 그랬다잖아요. 빨리 돌리지 말라고. 빨리 감기 하지 말아라. 그리고 일본의 그 어떤 노동운동가들. 노동운동가면 약간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 아닌가요? 그런 사람들이 방문했던 좀 옛날 거긴 한데, 갔을 때 여기는 너무 목가적이다 이렇게 평해요. 목가적이다? 목가적인 게 뭐야? 노동자들 일을 술렁술렁한다, 쉬엄쉬엄. 그래서 전투를 하나 봐요. 북한에서 한 몇십 일 번씩 빡세게 한 번씩 해야 전투가. 돼요. 아, 저는 그 전투가 기사를 보시면은 연초에 한 365일 전투, 그다음에 뭐 80일 전투 뭐 이런 게 나와요. 그럼 계산해 보면 365일 중에 한 340일 전투를 하거든요. 그럼 1년 내내 전투예요. 그래서 그렇죠. 전투인데 너무 우리나라의 한 빡세다. 3분의 2 정도 일을 근데 하는 거야? 일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전투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. 그 전투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근데 대다수가 그 전투라는 게 어떤 단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전투다 이러면은 자기의 생산량을 높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 전투라는 양상. 그래서 목표가 다 다르고 어떤 각자가 할 각자의 수 목표가 있는 있는 거예요. 성취할 수 있는 목표.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엄청 빡센 전투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동안 나태하게 살다가 한 번은 할 만하다. 이런 것도 전투라는 거예요.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남쪽 기술자를 표현에 의하면 남쪽 같으면 둘이서 할 일을 여섯 명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.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. 하다 보면. 그럼 뭐 우리 일 진짜 잘하긴 하나 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강도가 진짜 높은 거잖아요. 세요, 세요. 남쪽이 엄청 세죠. 노동 강도가. 이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센거 아닙니까? 우리랑 비교했을 맞습니다. 때 낮은 거지. 세계적인 수준이죠,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북에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좀 진짜 놀라겠어요. 남쪽에서 일하는 거 보면. 뭐 밤이 없잖아. 120시간
그거 윤석열 냈을 때 네. 다들 네. 엄청 충격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, 노동자들이. 너무 일상이어가지고. 그 정도인데 북한에서는 주 8시간 노동제가 해방 이후에 확립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죠. 그러게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.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경쟁 차이까지 이제 했는데요. 그 다음 방송 때는 더 재밌습니다. 북한이 이제 운영하는 조직생활이라는 게 북한의 조직생활? 사회를 그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생활이 또 끼치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도 볼 거고요. 청년들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. 그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다뤄보겠습니다.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